야, 밖에서 커피 좀 할까? 라고 얘기할 거야. 뭐뭐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 약간 다르게 썼었어. Why don't we? 아, why don't we? 왜 뭐뭐 하지 않니처럼. 어, 맞아 맞아. Why don't we drink coffee? Why don't we drink some coffee? 또는 why don't we have some coffee outside? 밖에서. 자, 오늘은 이제 엄쌤이랑 해볼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좀 헷갈리는 단어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미 1편을 제가 내보냈어요. 저번에 오늘은 2탄. 네네. 약간 저번보다 단어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거.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breath. 숨 쉬는 거 breath? 어, breath와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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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reathe입니다. 스펠링은 breath에다가 끝에 이 하나만 달려 있어요. 그럼 잘못 읽으면 얘도 breath고 얘도 breath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breath가 맞는데 얘는 breathe예요. 그러면 의미는 같을까 다를까? 그냥 breathe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breathe라는 발음이 나는 게 또 있나요, 선생님? 지금 제가 blood를 생각했나 봐요. 그것도 되겠다. blood랑 bleed. blood는 B-L-O-D죠. 네. blood는 P. P. 명사. bleed. 네. P. 흘리다. He's bleeding. 그러면은 피 흘리고, 있다. 어, 동사고 얘도 그러면서 되게 비슷해요. 그래? breath, 숨, breathe, 숨 쉰다. 숨 쉬다. 내가 엄청 뛰었어. 어, 엄청 뛰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숨이 헐떡거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이렇게 헐떡거려? 얘기할 때 우선은 이제 헐떡거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팬트라고. P-A-N-T. 팬트. Why are you panting? 너 왜 이렇게 헐떡거리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숨이 지금 헐떡헐떡거리니까 숨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She is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고 out of 뭐가 나가 있는 거야. 아, breath. 숨이 나가 있는 거야? 숨이 나가 있는 거야. 즉, 숨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머물러야 숨은 시기가 편한데 숨이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더 쉬려고 들이쉬려고 그런다 해서 she's out of breath 하면은 걔 지금 되게 호흡이 가쁘다. 내지는 헐떡거린다. 헐떡거린다. 그런 느낌으로 out of breath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밀실이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어디 이게 터널 같은 데 막혔는데 밑에서 물이 막 차올라와. 뭘만 이렇게 나가 있어. 그래서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지 이 죽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공기가 많이 없나 봐. 숨 쉬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기가 많이 없는 거 있잖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꼭 We don't have enough air.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또 안 한다? 안 하고 공기가 가늘어진다고 얘기해. 왜요? 몰라요. 에어가 가늘어진 거예요. 에어 is thin? thin이야. thin. 근데 점점 가늘어지는 거니까 the air is getting thin. getting thin. 공기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고.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때는 I can breath 아니고 breathe. I can breathe. breathe라고 얘기해서 breath랑 breathe는 이렇게 동사 명사냐 동사냐 뜻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진짜 착각하기 쉽겠다. 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하나는 affect. affect. A-F-F-E-C-T. affect. Mm-hmm. 또 하나는 effect. effect. E-F-F-E-C-T. A냐 E냐 그 하나 차로 다르고 effect는 효과? 어, effect가 효과야. 효과는 언제 효과를 얘기하냐면 효과 뭐 효능 뭐 이런 건가? 어, 효과 효능 결과. 결과. 어. 그런데 뭐 affect는요? affect. A가 들어간 거네. 네. 근데 affect는 우선 동사예요. 음?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고 이펙트는 효과 결과라는 명사. 명사. 그렇게 달라요. 어, 그녀의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에게 큰 영향을 내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her mom's sudden death affected my life? Affected my life 또는 affected me, me. in my life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다 다 맞아요. 그래서 her mom's sudden death affected me in my life 하셔도 되고 아니면 affected my life 하셔도 되고 진통제가 영어로 affect kill la
킬러. 아, 페인킬러. 페인킬러. 그래서 그 진통제는 나에게 별로 영향이 효과가 없었어요를 할 거야. 물론 어떤 약이 효능이 없다고 할 때 워크하지 않는다고. The painkiller is not working on me.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펙트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할 때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맞다고 얘기해. Have? 그러면 the painkiller. The painkiller hadn't? Had an effect. Had an effect. Had an effect on me. 효과가 없었다고. 나에게? Effect가 없었다고. 그래서 the painkiller hasn't had an effect on me. 그 다음에 father. Father 말고? 아빠 말고? 아빠 말고. Father. F-U-R-T-H-E-R. Father 있고요. Father가 있어요, 또. Father. 아빠의 F-A-R-T-H-E-R이죠. 그쵸. Father죠. 그쵸. Father. 두 개 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더 멀리니까. 멀리가 맞아. 맞는데 차이가 있어. father 있죠. 아빠에다가 R만 더 들어간 father는 거리밖에 못 나타내. 물리적인 거리. 더 멀어요밖에 안 돼. 근데 further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일의 진척 상황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거리부터 해볼게요. 샘은 에이미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렸어요. Sam ran further father? Father. Sam ran further than Amy. Sam ran farther than Amy. 근데 further도 물리적인 거에 할 수 있어. 그래서 Sam ran farther than Amy도 돼요. Farther, further가 다 돼. 물리적인 거리를 멀다 할 때는. 더 멀어요 할 때는. 그런데 further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요 선보다도 더 많이 일이 진행됐어?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보세요. Amy는 공부하고 싶어 해. 더 많이. Amy want to study? Further.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그래서 Amy wants 더 깊이란 그치. 그것도 의미도 약간 있는 거네. 있는 거지. Amy wants to study further after graduation. Amy는 졸업 후에도 더 연장, 더 깊게. 더 뭔가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예, 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이. 그치.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lose 갑니다. 네. lose. 지금 L-O-S-E, lose는요. lose라고 사람들이 발음을 알 수 있는데 lose가 아니야. 발음이 둘 다 똑같이 lose야. 그런데 하나는 lose. O가 두 개. 하나는 O가 하나. 아 그래요? 근데 로즈라고 읽는다고요? 안 읽어요. 루즈라고 둘 다 루즈라고 읽어요. L-O-S-E는 그러면 약간 루즈 뭐 느긋한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헐거운 헐거운 거. 뭔가 루즈핏 같은 거 할 때 루즈핏 같은 거 할 때 뭔가 딱 맞는 핏이 딱 맞는 게 아니라 뭔가 헐렁헐렁 덜렁덜렁 막 이런 느낌이 루즈예요. 그러면 그럼 늘리다는 루즈 아니 뭐야? 스트레치. 이거는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는 건 루즈는 뭔가 딱 아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덜렁덜렁하거나 헐렁헐렁하거나 뭐 이런 느낌. 그럼 살 뺀다고 할 때 그때 루즈 웨이트는 LOSE를 써요. LOSE? O 하나인 거. O 하나인 루즈는 경기에서 지거나 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잃거나 잃거나 루즈 몸무게를 잃어야 몸무게가 그쵸, 빠지는 로스트. 거니까 루즈 그때 현재형은 로스트 전에 루즈라는 루즈.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내 덜렁덜렁한 이빨이 어제 빠졌다? 어제 빠졌다고? My teeth? teeth는 여러 개야. 하나 빠질 거야. 근데 덜렁덜렁한 이빨이야. My loose tooth? My loose tooth 어제 빠졌어요. 우리 했어. 박혀있는 게 쏙 빠지는 거. Fell out. Fall인데 바깥으로 빠지는 거니까. Fell out. Fell out. 과거로. 어제. Yesterday.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매년 경기에서 져요. He loses a game every 매년. year. Every year. So he loses a game every year. 매년 경기에서 져요. Loss는 lose의 명사 형태로 손실이나 잃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ose와의 발음을 비교해 보세요. lose, lose, loss, loss. Mary Alice was my wife. She passed away a few months ago.
I'm very sorry for your loss. I'm very sorry for your loss. I'm very sorry for your loss. 하나 더. 타이어. 자동차의 타이어. 어, 바퀴. 그러면 해보세요. 나 자동차 바퀴 바람 빠졌어. 그거를 어떻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바람 빠진 바퀴를 가진 것처럼. I have. 그럼 I have a flat tire? 그치. I have a flat tire 또는 I've got a flat ti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타이어가 동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타이어 말고? 네. 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똑같아. T-I-R인데 명사로는 바퀴. 동사가 있어. 동사 뭐야? 굴러가는 거예요? 동사는 tired가 뭐예요? 피곤한 거. 피곤한 거죠. 그거는 수동으로 만든 느낌이라서 피곤한인 거고 타이어는 누구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 엄마 한 100번 불렀어. 그럼 내가 아 우리 아들 나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이러면 My son is tiring me? 그치. 그래서 My son is tiring me 하면 걔가 나 진짜 귀찮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피곤한 거는 tired라고 I'm 해야 돼. tired라고 해야지. I'm tired. 아, 우리 항상 ED 붙인 거 많이 봐가지고. 그치.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He's tiring me. 걔 나 되게 귀찮게 만든 그럼 똑같... 저 스펠링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요. The painkiller hasn't had an effect on me. The painkiller hasn't had an effect on me. The painkiller hasn't had an effect on me. I tripped over a loose rug. I tripped over a loose rug. I tripped over a loose rug. She ran to get here on time, so she was out of breath. She ran to get here on time, so she was out of breath. She ran to get here on time, so she was out of breath.